안녕하세요. 폰트 소개 및 사용법, 간단한 익스플로이트 실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지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습을 위해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은 리눅스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폰트를 설치하기 위한 파이썬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GDB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툴들의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목차는 폰트 소개, 사용하는 명령어, 폰트 실습이 있습니다. 폰트스 설명에 앞서 어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시스템 해킹의 다른 말인 포노블과 도구라는 뜻인 툴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시스템 해킹, 포노블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폰툴은 CTF 프레임워크이자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쉽게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폰툴은 리눅스 시스템의 실행 파일인 ELF 파일의 동적 분석 및 익스플로잇에 활용됩니다. 요약하자면 ELF 파일이나 서버에 어태치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파이썬 스크립트 대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썬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폰트를 사용하여 실행 파일을 어태치할 때는 윈도우 실행 파일인 exe 확장자는 어태치하지 못하고 리눅스 시스템 실행 파일인 ELF 확장자만 어태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LF 확장자를 쓰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게임이나 CTF를 할 때 폰트는 시스템 해킹 분야에서 거의 항상 쓰입니다. 업게임이란 여러 종류의 해킹 문제가 모여있는 사이트를 말하고 CTF는 해킹 대회를 뜻합니다. 다음은 설치 커맨드입니다. 설치할 때 개인의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이썬 2.7.12, 우분투 16.04, GDB 페달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우분투는 버전마다 GDBC 파일이 달라져 버전마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명령어는 아래 5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개를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프로세스는 파이썬 스크립트와 프로세스를 연동시켜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CV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제어하는 명령어입니다. SendLine은 사용자 입력은 서버 또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P30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앞에 32는 비트를 의미합니다. 32비트 또는 64비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는 패킹을 뜻합니다. 이 명령어는 P32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을 little endian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의 쓰임은 실습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입니다. 사용자와 프로세스 또는 서버의 어태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인터랙티브 중 세그폴트 등의 오류 발생 시 꺼질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왼쪽과 오른쪽은 실습 코드입니다. 왼쪽을 보면 A, B, C라는 12개의
캐릭터의 크기인 배열이 3개가 있고 A와 C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B는 B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scanf%s를 %s를 사용하여 A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 if문에서 B의 첫 번째 값이 A면 success 아니면 fail이 뜨게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B0의 값을 A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B의 0번째에는 B가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buffer overflow라는 취약점을 사용하여 B의 값을 바꿀 것입니다. scanf의 %s를 사용하면 이 배열의 크기가 12지만 크기에 입력받을 수 있는 제한이 없어 이 배열의 사이즈보다 더 크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코드와 같이 입력을 받습니다. 옆에는 원의 코드를 띄워 놓겠습니다. 자, 이제 scanf로 입력을 받고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저의 인풋은 a라는 걸 출력해주고 b0에 있는 값 b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b0의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fail이 뜨겠죠? 그러면은 이 buffer overflow라는 것을 활용하여 b0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배열의 사이즈는 12 캐릭터인데 그렇게 되면 문자열을 12개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정상 최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12개부터 넘게 되면 A 다음으로 할당된 B 영역에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열셋으로 한 번 더 치면 B0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디버거를 사용해서 스택에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폰트 설명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scanf 입력을 받기 전에 스택을 한번 살펴보고 입력 받은 후에 스택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scanf가 입력되기 전 브레이크가 걸려서 메모리가 멈춘 상황입니다. 한번 명령어를 사용해서 스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 보면 0x 62, 62, 62라고 12바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0x62는 아스키 코드로 소문자 B입니다. 이 말은 여기가 B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간은 A가 저장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 C가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카날이라고 이제 스택이 뭐 SF나 EIP를 덮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ROP나 ITA 같은 기법을 사용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력을 받고 다시 스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던 주소는 A 배열에 값이 저장되는 주소가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 12개 하고도 40이 있으니까 13개죠. 여기는 원래 B가 있던 공간인데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침범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래 첫 번째 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덮여버렸으니까 나중에 A가 맞다고 되겠죠. 근데 지금 인풋으로 대문자 1을 넣어서 아마 에러가 날 것입니다. 다시 지금은 다시 입력하기 전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A로. 자, 이제는 소문자 A로 B의 일부분까지 덮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끝까지 실행시키면 success가 뜰 것입니다. 네, success가 떴네요. 이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폰트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되게 기초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예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트 사용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예제입니다. 예제를 살펴보면은 void get flag 안에는 시스템 함수에 새를 실행하는 함수가 들어있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는 32 캐릭터짜리 A 배열이 하나 있고 밑에는 int key라는 변수 안에 bad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이번엔 get라는 걸로 입력을 받습니다. 똑같이 scanf%s와 똑같이 입력받는데 크기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활용하여 t 변수의 값을 0x 데드비프에서 카페베베로 바꿀 것입니다. 카페베베로 바꾸게 되면 getFlag의 함수가 실행이 돼서 시스템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아무 값이나 넣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엄청 큰 값을 넣어서 32개보다 큰 값을 넣어서 키 밸류가 덮인 것을 디버깅 없이 실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넣었기 때문에 다른 주소도 덮여서 나중에 원래 있던 걸 참조하려고 할 때 잘못 참조해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디버그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소스 코드로 컴파일한 2라는 파일을 디버거에 올린 상태고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예정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아까와 같이 입력받기 전에 걸어서 입력받기 전과 입력받고 난 후에 그걸 비교하도록 합니다. 현재 실행을 한 상태고요. 아직 get로 입력받기 전입니다. 현재 스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현재 스택입니다. 잘 찾아보면 여기 0x deadbeef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쭉 이게 하나당 4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4, 8에 32니까 32바이트 여기 공간만큼은 A라는 배열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목표는 이 A 데스만큼을 채우고도 이 데드비프라는 값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근데 t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데드비프 문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트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폰트 모드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파이썬 코드와 어태치 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행을 하면은
파이썬 코드를 돌렸을 때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규정을 걸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타팅 하자마자 스타트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 작업 없이 프로세스만 가져왔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안에서 바로 종료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넥션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터랙티브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랙티브 함수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점하고 슬래시를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PT 중에서 프로세스와 인터랙티브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제 RECV가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사실 이 P의 프로세스 대신, 서버에 SSH, IP를 넣어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CTF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좀 머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t.receive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1024바이트만큼의 send out 아웃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pit.receive 1024하면은 1024바이트만큼 아웃을 받아와서 프린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과 별 차이 없지만, 프린트를 지우게 되면 차이는 나타납니다. 튜토리얼 레벨 2라고 있던 게 사라졌죠? 이거는, 그래서, 받아올 때, 항상 봐야 되는 경우, 프린트를 사용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p.receive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아웃에 필요한 이렇게 deadbeef라는 값이 있으면 이걸 나중에 receive를 이용해서 일정 바이트만큼 읽어오고 이를 변환해서 뭐 int형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type 변환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프린트를 잡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한 번에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볼게 순서대로 설명해도 될것 같아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로드는 A32, A 곱하기 32개, 그리고 P32 카페베베.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아까 디버거에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이 공간에
A개를 32개만큼 채웠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인트인데 여기서 인트 1, 2 찾아서 넣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넣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P32 패키지 32비트 함수를 사용해서 0x 카페 베베를 리틀엔디안으로 변환합니다. 리틀엔디안으로 스택이 한 동작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p.send를 하면은 이렇게 딱 입력을 준비 중인 상황일 때 사용자의 인풋이 아니라 이 페이로드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엔터 하나만 눌렀는데 여기 A가 쭉 들어가 있고 베베 여기 카라는 잘린 문제 카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쉘이 쉘 시스템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쉘 커맨드를 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쉘 함수가 실행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버퍼 오버플로우를 사용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과 폰툴 그리고 디버거로 종접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취약점을 찾고 쉘 권한까지 얻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